수리성에 가려고 합니다. 마키시역에서 수리성과 기조종 돌길 가는 경로를 구글지도 검색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검색하니 지하철로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도보 검색하니 역시 30분 걸린다고 나옵니다. 걸어서 국제거리 같은 관광의 거리가 아닌 오키나와 현지 주민들이 사는 집들과 거리를 구경하며 가기로 합니다. 1429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나라가 류큐 왕국이라는 한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류키인들은 1년 내내 따뜻하고 맑은 날씨에 먹을 것 풍부하니 싸움과 전쟁에 관심이 없고 느긋하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며 독립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1879년 제국주의에 사로잡힌 일본이 보낸 단지 500여 명의 병력이 수도인 슈리성을 점령하고 오키나와현을 설치하면서 허무하게 나라가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오키나와는 일본과 미국의 전쟁터가 됩니다. 이 전쟁의 양측 전사자가 미군 1만여 명, 일본군 6만여 명인데 오키나와인은 무려 10만 명 이상 일본군의 총알바지로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여 오키나와를 30여 년간 통치하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땅은 일본에 속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에 가득 고이 이 감정 네가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할까봐 할까봐